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거는 우리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입니다. 부엌 정백컵. 평일로 예약을 할 겁니다. 자, 평일. 오늘 갈 거고, 7시. 최소 시간이 3시간이래요. 4인 기준이고, 리뷰를 작성하면 날개랑 4개를 드리는 중. 찬성입니다. 결제. 됐어요. 리뷰 이벤트에서 계란 4개 받아요. 예!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자 왔습니다. 시즈닝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찾아갈 게 없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지? 칼도 이거 숨이 잘 안 죽나 봐. 이거 이거 이렇게 예쁘게 돼 있을 줄 몰랐어. 나도 여기가 이렇게 예쁘지. 이게 이런 거 있다고 다 안내 문자가 오는데. 근데 나 여기 데이트하면 완전 좋을 것 같아. 그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을 때 가족끼리 와도 좋을 것 같아. 가족끼리 와도 되고 여기 막 친구들끼리 이렇게 초대해.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거 진짜. 집에서 하면 냄새도 배고. 그래, 맞아 맞아. 공간도 그리고, 엄청 좁잖아. 맞아. 그리고 요리 도구가 많이 없잖아. 맞아. 요리 도구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쁘게 돼 있으니까 파티하면 진짜 추억 쌓기 너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 야 이것도 그냥 다 있어. 이런 데면 또 파스타 감성이 있잖아. 여기 무조건 파스타지. 인덕션.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오 이것도 다 있어. 믹서 있네. 이거 다 있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물. 물 이렇게 있고. 버럴. 냉동실. 얼음. 없고요. 필요하면 얼려달라고 말을 해놔야겠다. 테이블이. 담요 있고요. 저 테이블 매트 있고. 테이블 매트 있고요. 오늘 엄청 예쁘게 찍어야겠네. 번호 하나 있고. 우리 앞치마 메고 하자. 그래 그게 음성이지. 이거는 테이블 꾸밀 때 좋을 것 같아. 이거 되게 잘 써가지고. 특히 저 촛대 완전 탐나네. 밥 먹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좋아요. 넷플릭스가 돼요 여러분. 이거 영화도 볼 수 있고. 아 됐고. 전원 강력 시작. 시작? 아 2시간 걸려요? 자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가고 싶나요? 너무해요. 조금만 더 저렴했다면 더 자주 갔을 텐데. 1시간에 지금 12,000원에 갔거든요? 만원 정도면 가겠다. 1시간 5,000원. 넷플릭스도 다 볼 수 있고. 네, 1시간 7,000원이 좋을 것 같다. 설거지도 할 필요가 없고 조미료가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예쁜 그릇도 진짜 많고 조리 도구 대박인데 7,000원. 여기 사진 진짜 잘 나와. 우리가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나와요. 요리 관련되신 분들 되게 강추고. 요거.
파티하기 진짜 좋지. 가족끼리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괜찮겠다. 화장실이 되게 깔끔했고 수건이 진짜 뽀송뽀송했어요. 올리비아 버진 있어 주었어. 올리비아 버진 엑스트라 버진. 비닐팩, 뭐 비닐장갑, 랩 이런 건 없어요. 오븐도 없어요. 뭐 음식을 남길 것 같으면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되게 친절하셨어요. 감각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감각이 있어요. 약간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문 같은 거 시키지 마시고 그냥 재료를 사러 가까운 마트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밀키트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밀키트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서 들어가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맞아.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 여기가 진짜 넓거든요. 맞아. 여기에서 일을 벌려도 그 옆에서 하면 돼. 진짜. 그게 넓어서 좋았어. 여기서 일을 벌려도 그 옆에서 하면 돼. 여기서 일을 벌려도 그 뒤에서 하면 돼. 한 3명이서 요리해도 될 것 같아. 진짜. 저희 좋았어. 집에서는 저희 두 명만 있어도 진짜 너무 좁아가지고 난리 나거든요. 완전 극 예민해져가지고 완전 급발진 하거든요. 막 옆에 있으면은 저기 가라! 너무너무 좋았고 정말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양천구의 숨은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빠이!